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성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성 백폭발 샤워하는 모습을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샤워가 그 샤워가 아닙니다. 영혼의 샤워입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순간들,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런 모습들을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같이 떠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뭘 할 때 행복하냐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래를 깰 때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요. 빨래를 갤 때. 그냥 개느냐? 그냥 개지 않죠. 빨래를 갤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노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좀 틀면서 빨래를 개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선물 받은 라이더인데, 제 생일 때 어쨌든 영어가 아플 때 이 라디오를 조금 틀어놓고 빨래를 개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빨래 넣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내게 말을 걸지 마세요. 혹시 수건. 지금 지직거려요. 엄청 깨끗하지 않아요, 음질이. 저걸 틀어놓으면은 진짜 모든 스트레스가. 그 저는 오늘 빨래를 하고 산책을 가볼까 합니다. 산책을 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니네 그만 싸워. 니네 그만 장난쳐. 빨리 가. 형 빨래하는 동안, 빨리 넣는 동안 이리로 오지 마. 아, 섬유유연제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에릭남. 1-1 에릭남. 발냄새 안 나나? 집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그럼 빨래를 다 개고 집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빨래는 다 갰습니다. 집을 한번 공개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주의 푸른 지붕입니다. 이게 무작위 콘텐츠라고 페이지가 있었는데, 무작위 콘텐츠라는 페이지가, 거기서 준 엽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 책상입니다. 6인용 책상이거든요. 지금 좀 더러운데 제가 카메라를 수리를 맡겨야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이나 이제 제가 뭐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굉장히 큰 자랑거리 리키첩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미디언입니다. 아, 여기는 제 옷이고요. 사이즈들이 굉장히 크죠? 옷 사이즈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저기 모기 있어요. 모기가 아직까지 있냐. 아이씨. 여기는 그 화장대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 여기는 제 몇 안 되는 시집입니다. 문학같이 선수의 시집인데, 시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집 많이 사세요. 시집 진짜 많이 사세요. 시집이 진짜 좋아요. 네, 여기는 제 침대고요. 그 다음 여기 앉아서 뭐 넷플릭스나 미디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그 다음에 모기약을 켜놨고요. 그 다음에 입술 건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먹다 남은 모구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집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나? 저희 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산책을 나가볼까 하는데, 위에는 그냥 후드티 이거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바지가 너무 펑퍼짐한데, 잠깐만요. 펑퍼짐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밤에 산책하면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생각이 지워져요. 브레인워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브레인워시가 세레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브레인워시 말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브레인이 워시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산책하면서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이만큼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깊게 얘기를 잘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어제 어디까지 느꼈는지 감정을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 근데 내가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것도 굉장한 피로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제가 굉장한 감성,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살림인데, 좀 어두워도 좀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밤산책이니까요. 밤산책이 밝을 순 없으니까요. 그럼 낮산책이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지금 가을이 되면 엄청 우울해지잖아요. 아, 저는 그래요. 가을이 되면 이게 약간 뭐랄까, 좀 세기말 감성이라 해야 되나? 세기 끝나는 것처럼, 이 세기가 끝나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울해진단 말이죠. 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가면. 그럼 그때는 제가 우울함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옛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나 지금도 옛날이 이렇게 그리운데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워할 옛날이 더 많아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저는 이제 아, 나 근데 난 지금 28살인데도 이렇게 그리운 옛날이 많고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30 넘고 나이 40 넘고 그나마 나는 지금 젊음이 부럽다라는 카테고리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젊으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고 50이 넘어. 그래서 이때 그때는 그냥 막연히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젊음까지 같이 그리워져. 젊음도 그리워. 난 더 이상 젊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 우울감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는 그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이게 내가 50이 되면은 28살 오늘은 얼마나 그리울 거야. 벌써 공기가 달라. 악역도 벌써 져 있고 조금씩 또 한 해가 간다. 저는 이제 나이 뭐 숫자 뭐 20대 후반이다 뭐 그런 맥락보다는 또 1년 가버렸어. 한 것도 없는데 좀 제대로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은 뿌듯한데 제대로 살지도 않고 맨날 후회하면서 지내는데 나이만 먹으니까 이게 눈높이 학습지 밀리는 느낌인 거지. 학습지 2주치 밀렸을 때 기분 기억나세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울하니까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우울함을 또 즐기고 그런 노래들 예전에 엄청 추천했던 거지. 친구들한테 야 이거 들어봐, 이거 진짜 좋지, 여기 걸으면서 이 노래 들어봐. 술 먹을 때도 야 회 간장 찍지 말고 간장은 젓가락을 좀 묻혀서 먹는 거야. 소주 입에 털어넣어. 아직 숨 쉬지 마. 회 집어넣어. 두 번 씹어. 그리고 숨 쉬어. 좋아. 어때? 소주 향이랑 회랑 지금 락교 먹어봐. 삼켜. 끝. 이게 한 잔이야. 술 더 먹고. 그러는 동안 친구 여러 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하, 공기도 엄청 좋아. 아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굉장히.